안녕하세요, 소기다입니다.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프로듀스 101 시즌 2를 할때 강의라든지 여러 가지 제 업무들이 많이 겹쳐서 그 프로그램을 잘 챙겨보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그 101을 관심을 가지고 깊이 지켜보지를 못했는데요. 그래서 그 멤버들의 면면을 속속들이 제가 알지는 못했어요. 그런데 그 이후 나오는 이 솔로 앨범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 멤버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데요. 알면 알수록 야, 참 대단하다. 너무너무 재능이 있고 참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최근에 박지훈의 솔로 앨범이 발표가 됐어요. 그런데 제가 이미 그 하성운 잊지 마요의 피처링을 통해서 그 감미로운 목소리라든지 또 훌륭한 노래 실력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. 근데 이렇게 노래를 잘하고 또이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는 정말 상상을 못했어요. 굉장히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끄러워요. 이렇게까지 무관심했나 해서. 특히나 이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퍼포먼스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이 퍼포먼스라고 하면 이 춤과 연기를 아우를 수가 있는데요. 이것은 그 결국에는 이 신체, 몸을 이용한 감정 표현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. 가수가 자신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. 이 몸은 이 얼굴을 포함한 이 신체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. 그래서 연기 오디션을 볼때뭐 노래를 해봐라, 춤을 춰봐라 하는 것도 뭐 단순히 뭐 개인기나 끼를 보려고 하는 것보다도 발성을 얼마나 잘하는지, 그리고 자신의 몸을 얼마나 잘 쓰는지, 그것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. 그만큼 자신의 몸을 잘 쓰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인 에로비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이 감정선에 따라서 이 미묘하게 변하는 이 박지윤의 표정, 연기를 잘볼 수가 있어요.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. 그런데 제가 그 편견이 생길까봐 제가 이 말을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좀 하기 싫은데, 근데 너무 잘생겼어. 나 이렇게까지 잘생긴 줄 몰랐네. 제가 조금 과하게 말을 하자면은 이좀 설렐 정도로 출중하고 준수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요. 그런데 이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아주 잘생기고 순수하고 귀여운 이미지가 갖는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또 단점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전략이 필요한 거죠. 그런데 이 에로비 이 노래를 들어보면 그걸 해냈더라고요. 예를 들어 너와 느낀 모든 날에 미소가 스쳐가, 너와 나눈 모든 계절이 소중해. 이런 노랫말을 보면 이게 아주 순수한, 아주 진심 어린 고백이 느껴지죠. 그러니까 이 박지훈이 가진 외향적인 장점을 최대한 잘 살린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사운드를 잘 들어보면 이 아주 묵직한 베이스 드럼 소리와 그 저음 위주의 브라스 소리가 계속 반복해서 들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. 이것은 아주 진중하고 박력 있고 강력하고 좀 무게감 있는 느낌을 주죠. 전통적으로 이 강한 남성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흔히 사용했던 악기 소리들을 사용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 순수함과 열정, 이두 가지가 아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. 이 노래 가사 참 좋은데요. 나만의 꽃 로즈 늘내 곁에 피어, 나만의 너 러브 사랑을 더 키워, 늘내 옆을 지켜. 그러니까 늘내 옆을 지키고 내 곁에서 피는 로즈와 이 계속해서 이 사랑을 더 키워가겠다라는 거죠. 이것은 곧 팬들을 향한 아주 애정 어린 그런 메시지이고요. 이것은 진심이 담긴 아주 감동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정리를 하면 이 에로비라는 노래는 이 박지훈이라는 아티스트의 장점을 아주 극대화하고 있는 아주 좋은 노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순수함과 열정과 진심, 이 모든 것이 느껴지는 아주 감동적인 노래예요. 앞으로의 활동이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아티스트예요. 제 리뷰를 들으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.